토끼도 정상 아닌 거 같냐고? 아, 씨발. 난 정상이다. 근데 여러분, 딱 팩트만 할까? 여러분이 어그를 걸잖아. 그러면 이 새끼는 더 희열을 느껴. 진짜. 나 근데 거기서 난 소름이었다. 나는 솔직히 이 새끼 잘 되라고 전화 통화해주고 막 이랬거든. 근데 이 새끼는 내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이거를 지가 잘못한 생각을 1도 안 하는 거야. 맞아. 즐겨. 그러면서, 야, 요번에 어를 끌었으니까 잘 끌어야지. 이런 거. 근데 다 계산적은 아니야. 네, 또 하나. 여러분, 하나가 더 있어. 나는 진짜 그 친구, 재작년에 이혼하기 전에 그 와이프 친구랑 우리 가족이랑 같이 놀러 갔다 왔고, 작년에 이혼하고 우리 아들이랑 우리 자식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갔다 왔고,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방에 열을, 나는 솔직히 창피해. 그 발에 아직 그 방에 아직도 열이라는 게난 솔직히 나도 창피해. 근데 또 하나 또 팩트를 얘기하면 이 친구가 방송쟁이잖아. 진실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 뭐 방송에서 걔를 이뻐하지 않았네 했네. 여러분들 본 사람 있어? 천 개, 만 개가 이 배급이한테 뽀뽀할 때 배급이가 아 싫어 가 이런 적본 사람 있나요? 왜 그런 걸못 봤지? 아, 봤어요? 아 진짜? 나도 봤는데 씨발 다 같이 봤네. 야 씨발 우리 진짜 다 같이 봤네. 야 나도 봤어 그거. 야, 니네 다 봤냐? 그거? 그래, 천개만 개, 뭐, 씨발, 뽀뽀할 때막 싫다고 막, 이렇게 가라는 거 니네 다 봤냐? 다 봤네, 이 새끼들. 야, 대륙만 쳐내, 저 새끼, 저거. 근데, 솔직히, 그, 또 얘기할게요. 그, 제가 뭐, 좀, 억울이 끌어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 방에 왔는데, 배구비가 처음에 솔직히 그 남원에 가갖고 부푼 마음으로 갔잖아요. 솔직히 지금은 뭐 결과가 좋진 않지만 맞죠? 결과가 지금 좋지 않잖아요. 강아지 진실 얘기해 줄까요? 저 전라도 아니고 안성 살아요. 강아지 진실 얘기해 줄까요? 진짜요? 이거 진짜 여러분 원해요? 강아지 진실? 알았어요. 한 6일 전에 제가 대중의 방송 잘안 보는데 통화를 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야, 너 이거 뭐냐? 방송에 이렇게 있더라니까. 이거는 근데 그만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팬카페 해주세요. 그러면 얘기할게요. 진짜 팩트야. 진짜 이건 팬가입 해줘. 그만 해줄게. 야, 공짜로 얘기해 주냐? 이거 봐라, 민심 씨발, 야. 그러면서 씨발, 건빵 새끼들. 팬가입 1도 안 해주면서 진실을 원해? 실드 방송 아니야. 그때 당시 내 통했어. 야, 너 만파일파 이렇게 커졌는데 너 강아지들 그 묻었는데 그거 해갖고 너 가까운 데다 화장 그 화장해줘야 되지 않겠냐. 대중이 와. 야, 억울해 끓으면 돼. 그 얘기했어요.
됐죠? 진주 이게 팩트야. 이게 팩트예요. 실수 맞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이거는 억울 아니야.